16번 국도로 떠납니다. 아, 화살이 좀 그만 돌리라 그래. 아, 화살 좀 그만 돌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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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시간 동안 나섯 판. 30만 시간 동안 다섯 판 하면 무슨 느낌일까? 시간이 남아 도나? 아, 나 다치 해야겠다. 아, 나 다치 너무 많이 했다. 정지 먹은 거 아니겠지? 이러다가. 아, 우리 상태 가는 겁니까? 당장 그러지. 근데 화살을 못 해가지고 아, 게임에. 근데 게임에도 상관없긴 한데. 근데 저도 그 말을 듣고 싶긴 한데 안 되더라고요. 화살은 별로 딱히 못 해가지고 해도 상관없긴 해요. 화살이 싼 거 써가지고 할 만함. 모르겠네요. 유지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바뀌었다면 막 그러던데. 누가? 전 시즌은 유지가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 바뀌었다면서 막. 해보죠? 쟤 못해요 쟤네. 캬 하면 좀 비싼 거 써가지고 좀 빡친데 저는 쟤네 할만해. 차 있어. 트리스 2층. 아나님 조심. 트리스 이렇게 빠졌고요. 우리 팀 아나인데 트리스. 트리스 다운 잘 가. 30만 또 1시간 동안 계속 켜고 있었다는 거니까 피곤도 가겠지. 안녕 친구. 와. 매크리 프리들. 어, 화물 끝까지 밀어버렸네. 맥뽕. 아 근데 밀었어. 아야 왜 타파. 트레이서가 행여자야. 트레이서가 내가 화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있어요? 네? 예? 예. 상대 트레이서 핵. 상대 트레이서 핵. 아 그래요? 예. 근데 별로 못해요. 해도 됨. 뒤에 원숭이님 뒤에 조심. 뒤에 트레 짜증나게 하네. 트레 역행 빠졌고 트레 다 매크리 오른쪽 위. 아나 수면치 빠졌고 매크리 떨어졌다. 루시오하고 매크리 트레 화물 뒤. 우리 아나 노린다. 트레가 트레 역행 빠졌고요. 화살 헷갈려 온 것 같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전 시즌 70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 루시오 화물 오른쪽 못하잖아. 캬 그 사람은 그니까 정지 먹을 거 각오하고 그냥 다 쓰던데. 와 웹팩부터 해가지고 ESP 그냥 다 쏘. 그니까 이미지 서칭이 아니고 같이 써야 돼. 같이 다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기기 너무 힘들어. 너무 고급진 핵으로 무장하고 있어가지고 장비빨 개쩔어서. 우리 아나 위험하다. 아 아나가 아니고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 오른쪽 2층에 트레이서 있어요. 방금 터져요. 이미지 서칭 쓰는 사람들은 할만해.
기본 실력이 있는 이미지 서칭, 기본 실력이 있는 사람들 아닌 이상 이미 그냥 이미지 서칭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안 어려워. 뒤에 앞에 석양이고 뒤에 로드오그, 뒤에 오른쪽 2층 로드오그. 아이고 로그 로드 궁 빠졌고, 아 로드 궁하고 그래 빠졌어요. 로드 죽음. 안한 석양 궁 빠지. 야 나 죽었죠. 이거 살짝 빠졌다 가야겠는데? 저 가고 있어요. 빠졌다 가죠. 아, 빠졌다 가죠. 빠졌다 가죠. 어 아나님 혼자 있어요. 우리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우리 팀. 이쪽 왼쪽 2층에 맥크리하고 아나하고 루슈. 아, 나. 저 휘어. 아이고. 한번 넘기죠. 한턴 넘기죠. 비트랑 자리하고 파괴 안 하네. 아, 상대 콩 많이 썼어요. 상대 석양 쓰고 비트 쓰고 자리아공 쓰고 자리야. 망치하고 이제 뽕 남음. 상대 맥크리하고 아나도 잘 쏨. 아나도 핵이라고요? 아나도 핵이에요? 아니야 트레이서 노구. 우리 아나 없어요. 아, 와 있구나. 알겠어. 오고 루미 가자. 루미 가자. 계속 상대 라인 뽕 위에 화력이 약하다. 라인 돌진 빠졌고 아나 개피. 아나 다운. 루슈 자리야 개피. 자리야 다운. 트레이서 났고 트레이서 오른쪽. 트레이서 그냥 빠졌고 트레이서 왼쪽. 맥크리 정면. 나이스. 루슈 수비는 루슈 빼고 제한타 하나 해볼까요? 아 3탱 계속을. 아 3탱이면 별로겠다. 아니 저는 괜찮은데 3탱이면 힐이 약간 부족하겠다. 제한타 하나면 힐이 부족할 것 같아. 루슈 하는게 낫겠다. 이번엔 녹화했죠? 어 머리는 확실하게 따버릴 수 있는데. 아 이거 아니야 저기서 가져와야겠다. 메이를 들어야 되나? 메이 드실 거면 제한타 하고요. 메이 그럼 리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가? 리퍼. 뭐 그것도 괜찮고. 되면 하는데 근데 맥크리님이 잘 써가지고 강정하고. 트랙 견제하려면 일단 근데 맥크리는 있어야 돼가지고. 이대로 가도 이대로 가면 루슈 할까? 루슈가 더 나을 것 같은데. 3탱이면 루시오가 나을 것 같다. 3탱이면 제네타 하나로 힐 수급이 안 돼. 아나 이 박은 상태로 루시오 힐업 켜면 탱크들 피 쭉쭉 차는데 제네타는 그게 안 돼요. 저 새끼 인성이라면. 아 3,900에서 적 화살 아니에요. 트라면 안 돼요. 70점대 중반대였어. 핵 쓰고도 이거밖에 못하. 이라서 그냥 도로록 막. 애지가 하나다. 시즌 1때도 핵 쓴거 아니야? 아 근데 시즌 1때 핵 쓰는 영웅들을 안 했는데. 겐지나 그대로 했으면 80점대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굳이 핵 안 써도 충분히 4000점대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핵을 쓰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70점대 중반 찍었으면 전 시즌에 충분히 그랜드마스 올 수 있는데 좀만 노력 더하며. 승에 2층 맥크리 나이스. 뭐하러 핵을 쓰면서 아이디를 버려. 나이스. 로드 그랩 조심하세요. 로드 그랩 노린다. 로드 그랩 빠졌고 내려갈까요? 이거 내려가야 된다.
왼쪽에 자리야. 왼쪽에 자리야. 어, 다시 올라가야겠는데? 자리 아니? 계정은 다른 사람 건가? 한번 내릴게요. 네. 맥클이 뒤. 1층 동굴 애들 많아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원숭이님 위험해요. 아. 나이스. 아 근데 딜이 약간 부족하다. 어, 안 부족하네요. 오 뭐야 석양. 원숭이 아 뭐야 로드오그 로드오그. 원숭이님 따라갑니다. 화살 나갔어. 지금 뭐 해도 따지 있을까 안 되는데. ESP가 맵팩 아니요 ESP가 맵팩의 영어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인가 하여튼 뭐 그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말고 에임봇 자체가 이미지 서칭 말고 메모리 변조해가지고 메모리 변조로 위치를 후킹해서 역으로 위치 맞춰주는 그거랑 맵팩이랑 같이 쓰면 막 벽 뒤에 있는 애까지 다 따라가요. 막 벽 뒤에 있는 애까지 다 따라가 그런 거. 호그 호그 왼쪽. 맥크리 반피. 자, 캬가 쓰는 게 메모리 변조에다가 ESP까지 같이 그 맵팩까지 같이 쓰는 거고. 그런 애들은 어차피 그 핵 팔아 먹으면서 돈 많으니까 계정 계속 그거 하는 거잖아요. 계속 여러 개 쓰는 거잖아. 정지 먹든 말든 간에 그냥 자기네 그걸로 홍보하면서 핵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핵을 사서 쓰는 애들은 이제 또 그렇게 하기에 아무래도 뭐 부담이 되니까 그냥 이미지 서칭 쓰는 거죠. 정제 최대한 안 먹으면서 적당히 안 걸리게 쓰려고. 이미지 서칭 써도 걸리긴 걸립니까? 수고요. 이기네요. 하사를 못해서 이길 수 있어요. 서른 시간에서 여섯 번 할 거면 진짜 수고요. 게임 수고요. 네, 안 하는 아... 게임 아스야 딸형 똥녀. 친구가 없으세요? 뭐 내가 친구가 없어. 뭐. 31시간에서 6판 하면 안 자? 아 자고 빼고 그 나머지 빼고 게임 한 시간만 합쳐서 31시간 했는데 6판 했다는 건가? 인게임 신고는 먹히지도 않는 것 같아. 직접 그 영상 해가지고 배틀에 1대1 운이 넣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인게임 신고는 하나만 하나인 것 같아요.